그렇죠. 이제 반 거의 했고 여름도 더 이제 좀더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조금 부상도 많이 나올 시기고 선수들이 좀 지칠 시기라서 좀더 집중해야 될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그냥 매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씩이나마 좀 기부를 하면서 좀 미혼모도 했었고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또 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이런 데도 한번 또 해보고 싶었고 그냥 좋은 데좀 쓰고 싶기도 해서 와이프랑도 이야기하다가 결정하게 됐고요. 그냥 매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찾다 보니까 초록우산 여기 재단에 또 하게 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좀 하루빨리 애들이 몸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의미 있게 좀 해줬죠.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또 보내실 줄은 몰랐었거든요. 시즌 하면서 갑자기 또 힘들고 그랬었는데 또 이렇게 힘이 되기도 하고 솔직히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하니 좋은 일한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뭐 돈을 안 버니까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못 했었지만 주변에 이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크면은 제가 돈을 또 벌게 되면은 좀 그런데 기부 좀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냥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천하기가 솔직히 맨 처음에 쉽지 않았었는데 몇년 전에 기부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구단 통해서도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현장을 또 가서 대표로 NC다이노스 대표로 갔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 나도 나중에 내 개인적이라도 좀 한번 하면 좋겠다. 그때부터 이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한다는 그 자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또잘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이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면 기부도 더 많은 금액을 할수 있으니까 올해는 4명의 아이를 제가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했을 경우에 좀더 많은 아이들한테 할수 있으니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나이 또래도 보니까 비슷비슷해가지고 마음이 좀 찡했어요. 겉으로는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도 저 아이의 부모님들이랑 공감이 되는 듯한 정제나 뭐 한이가 저런 상황이 되면 정말 어떤 마음일까 많이 힘드실 텐데 막 이런 생각 여러 가지가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또 부상을 당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었고 이게 복귀까지가 좀 1년 좀 넘게 걸리는 그런 부위라서 저한테는 시간이 좀더 필요했을 텐데 또 이게 뒤로 미뤄져 가지고 이제 시즌 중이잖아요. 이제는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승진 빼고는 솔직히 저 여러 가지가 다 좋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OPS 한 2를 넘고 싶었는데 항상 안 넘었거든요. 그때 17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9월 9푼 9리였나? 시즌에 한번 조금 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부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초반에는 좀 엄청 컸어요. 뛰는 걸 좋아하는 선수인데 다리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빨리 짚고 다니면서 한동안 좀 우울했죠.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였으니 지금은 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초기 재활까지는 이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재활을 하고 넘어간 상태여서 초반에 이제 트레이너들이 초기 재활을 좀잘 해줬고요.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기 에이전트 BSTI에 계신 트레이너들이 많이 신경 써줬죠. 초반에는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거의. 트레이너가 4명인데 저 혼자서 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부터 그냥 가기 전부터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프로그램부터까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쪽 가자마자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월했던 것 같아요. 재활하기에 또 훈련하고 있고 막 그런 거 하면서 어느 시기 때는 뭘 해야 되고 약간 서로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또 거기서 해왔던 거를 또 저도 배워왔고
여기 한국에서 또 저희 구단 트레이너들이 또 가르쳐 준 거랑 같이 플러스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좀더 집중도 잘 됐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렌트를 해가지고 혼자서 계속 다녔어요. 밥도 혼자 해결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있었고 한국도 아니고 타지니까 맨 처음엔 대화가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똑같은 것만 거의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메뉴만 한몇 가지 딱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먹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했으면 뭐 상관없는데 두달 정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지내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내년만 생각했었어요. 준비를 잘해서 진짜 화려하게 복귀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조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냥 놀지 않았고 운동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두번 정도 갔어요. 에베이랑 할 때랑 콜로라도 때 그때 홈런 칠 때도 갔어요. 야구장 되게 좋았고요. 한국이랑 좀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응원단이 없잖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달랐던 것 같고 한국보다는 좀 약간 조금 더 조용화돼야 되나? TV에서만 보던 선수를 이제 또 가까이서 보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기도 하고 현지 형도 한국 선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몇번막 타자 하는 거 보긴 했었는데 안 타치고 막뭐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봤는데 홈런은 쳤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가 첫 홈런인지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그때 또 마지막 경기였어가지고 이제 난리 났었어요. 그때 막 엄청 아니 홈런 친 거는 홈런 싶은데 왜 이렇게 열광을 더 배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때 현지인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어가지고 테이블도 떨어져 있었어가지고 부모님들도 계시고 지인분들 그다음 뭐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맷 체프만 있었고요. 팩스턴도 왔었고 루키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JR로 온 거기 때문에 잘 인사해주고 또 반갑게 잘 맞이해주더라고요. 뭐 거기 메이저리그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자세하게 좀 물어보고 싶긴 했었지만 거기 가면은 또 그런 이야기할 시간보다는 훈련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또 훈련 끝나자마자 바로 선수들이 또 바로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대화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 혼자 있으니까 또 대화도 잘안 되고 그랬는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같은 팀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테드 형이랑 캠프지로 온다고 했어가지고 신수영도 그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아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날짜 잡다 보니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사하게 됐었죠. 커피도 마시고 그렇죠. 그때 언제냐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한국에서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잠시 그때 들어왔을 때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한번 잠깐 뵀던 것 같아요. 밥 먹었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스토리를 보면은 누구나 포기했을 법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마이너리그에 7년인가? 그렇게 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팀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 내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야구 후배들한테 좋은 돈복이죠.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해줬죠. 뭐한 시즌인가 부상 네번 당했어요. 손뭐 부러지시고 뛰려고 하면은 부상 나고 뛰려 하면 부상 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공감을 해주셨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잠깐 쉬었다 갔다든가 하고 잘 준비 잘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좋은 시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같은 팀인 거를 다행이라 생각해요. 지금 부상이긴 하지만 그 전까지는 언터처블이었으니까요. 성적이 말해주니까 지금의 성적이 못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같은 팀인 거 감사해야죠. 올해는 초반부터 좋은 성적을 거둬서 지금의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요. 못 느낄 정도의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알티어도 그렇고 뭐 솔직히 알티어 같은 경우도 정말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워낙 테임즈 선수가 그때 성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팬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아직은 테임즈급은 아니다 약간 이런 말도 하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테임즈 못지않게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수비하면서도 많이 느껴. 수비도 되게 잘하는 선수고 조정범을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해. 저는 지금 타점이 1이거든요, 아. 헤이트러스가. 근데 그거를 약간 그런 부분에서 다 배제하고 그냥 이제 테임즈가 극강이었으니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가 그러네. 올해는 좀 뭔가 일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꼭그일 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